안녕하세요. 성광의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또 신앙, 또 믿음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암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났죠. 세 번을 부인하고 닭이 울고 나니까 정신이 든 겁니다. 그전까진 정신이 없었죠. 왜 환경이 닥치니까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닭이 딱 우니까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원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페트로스, 베드로죠. 자,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어디 앉아 있습니까? 미후추, 이게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자리를 잡고, 야샤부는 자리 잡고 앉았다. 이런 의미죠. 집, 뜰에 나와 그에게 여종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임은 뭐뭐 함께죠.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A가 완료시제인데 계속해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죠. 자, 3584. 카시라는 단어를 썼죠. 실패하다, 속이다, 야위다. 속이는 거예요. 부인했다는 얘기는 지금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도 속이고 있고 예수님도 속이고 있죠. 자, 여기에서 P가 PL 강조 능동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부인하면서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한테 말씀했잖아요.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죽을지언정이 되니까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도 속이고 있고 모든 사람들도 속이고 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레모르 이르되 나는 절대 알지 못한다. 강한 부정을 썼죠. 호언장담했잖아요. 나는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건 나는 알지 못한다. 여기서 이 X가 1인칭이잖아요. 베드로 자체가 전혀 모른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시제가 완료시에 썼어요. 지금까지 다닌 게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왔을 때 이렇게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언장담하지 말란 얘기죠.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른다. 자, 71절입니다. 그리고 나갔더니 성문까지 또 쫓아와요. 그를 보고 다른 여종이 또 말합니다. 바요메르. 자,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첫 번째 부인했죠. 자, 72절입니다. 바요셰프. 다시 부인하는 겁니다. 다시 지금 속이고 있죠. 자, 여기 보면 라메드를 썼잖아요. 뭐뭐를 위하여. 자, 누구를 위하여 지금 부인하고 속이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고난받을까봐. 예수님 고난당하는 거 봤잖아요? 자기도 그와 같이 될까봐 지금 속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지,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환경에 따라 이렇게 바뀌잖아요. 우리가 뭐 베드로보다 더 잘났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환경이 돼보십시오. 예수님 다 부인합니다.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리겠습니다. 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레모르, 나는 못한다. 강한 부정이죠. 나는 절대 알지 못한다. 누구를요? 하이쉬, 그 사람을. 여기는 그 사람이래요. 예수님을 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자기의 목숨이 중요한 겁니다. 자, 73년 메아트.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확실히
너의 말소리가 그들로부터 있었다. 너도 그들의 도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깝깝한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74절입니다. 바야 헬. 그가 저주까지 합니다. 자, 2490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더럽히는 거죠.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꿰뚫다, 꿰찌르다, 더럽히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을 절대 십자가에 꿰뚫는 일이 없습니다.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 앞에서 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여 말합니다. 나는 절대 세 번을 부인하잖아요. 로를 썼잖아요. 난 절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을, 주님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곧 닭이 울더라. 세 번을 딱 부인하고 났더니 닭이 울어버렸습니다. 자, 75절입니다. 그리고 바이제코르, 이거 기억하다.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생각이 난 겁니다. 베드로가 기억이 났어요. 어떤 기억이요? 에트 데바르.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에게 말하노니 주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베테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샬롯이는 세 번이죠. 공성일이 지난 수 주님을 속일 것이다. 부인한다라는 건 속인다라는 거겠죠. 피엘령을 썼잖아요. 강조, 능동, 미완령. 이것이 생각난 거죠. 그리고 나가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베드로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얘기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상황이 딱 오니까 환경이 변해버리니까 인간의 마음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 바뀔까요? 나는 죽어도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런 신앙으로 갈까요? 이렇게 부인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가룟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불로 떨어지는 거고요. 베드로는 세 번이나 이렇게 막 악평을 하고 더럽히고 저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함께 하셔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가룟유다는 붙들지를 않으셨잖아요. 원죄가 사라지지 못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원죄가 해결된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을 악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저 지옥의 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철저한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얘기죠. 이게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니까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이 신앙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나쁜 놈은 베드로예요. 예수님 막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가룟유다는 팔기만 했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붙드시고 회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 호언장담하면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